안녕하세요. 뭐가 또 좋아요, 그런 사람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을. 자, 오늘부터 이제 물권법을 들어갑니다. 아, 물권법을 들어가는데 페이지 120페이지죠. 1번입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가 난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1번. 물권은 모든 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절대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권리므로 상대권이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알게 되는 거죠? 중요한 내용은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물권은 대항력을 갖게 되고요. 또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굳이 뭐할 필요 없죠? 대위할 필요가 없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대항력이 없고요. 또 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대위에서 행사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2번,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으나 채권은 사람의 행위를 청구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타성이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객체로 하나. 왜요? 채권이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요.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재산권이다. 왜요?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요. 4번,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으나, 이게 뭐죠? 물권 법정주의고,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뭐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 되는 거죠. 5번, 물권은 임의 규정성이 강하나 채권은 강행 규정성이 강하다. X. 앞뒤가 뒤바뀌어 있죠? 4번이 이유죠.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 강하고요. 채권은 계약 자유 원칙이 지배 이념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성이 강하므로 5번이 X죠. 2번 문제입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2번이 답이죠.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 체결하는 거 가능하고도 유효한 거죠. 근데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물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뭐될수 없냐면 성립될 수가 없다.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는 것은 돈 주고 사는 것이니까 매매 계약이죠. 근데 아직 아파트가 없어요. 그래도 그 매매 계약은 가능하고도 뭐예요? 유효한데 그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그 아파트가 뭐에 대해 있어야 하니까 현존하는 물권에 대해서만 물권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2번, 물권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 즉 장래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은근히 잘 틀리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3번, 물권법의 법원. 법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법의 연원이라는 말을 줄여가지고 법자하고 원자하고 따서 법원이라고 해요. 근데 법원이란 말도 좀 어려운데 가장 쉬운 말은 뭐냐면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권법의 법원, 그러면 물권법의 존재 형식은, 그죠? 그러면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 물권법이 뭐할수 있어요? 존재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하기 때문에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번, 물권법의 법원으로서 법률과 관습법의 관계에서는 신법이 우선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이러한 견해가 있다는 질문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무조건. 그죠? 다만 우리 판례는 법률이 관습법에 대해서 우선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5번, 물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우선하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문제죠. 물권법의 특질에 관한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이죠. 2번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물권법은 우리의 고유한 관습과 전통에 입각하고 있다. X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약법은요, 만국 공통이에요. 모든 나라가 계약법의 내용은 똑같아요. 왜 그런 거죠? 거래라는 것은,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할수 있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이루어지니까, 계약법의 내용은 모든 나라가 거의 뭐예요? 똑같아요. 근데 물권법은 물건에 관한 법인데,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 물건이냐면,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한 법이니까, 물권법의 내용은 대단히 고유법성 해가지고 각각의 나라마다 내용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다. 왜냐, 우리는 민법을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독일의 민법을 개수해서 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결코 고유법적 성질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상권이니 뭐 임차권이 이런 권리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전통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로마법 쪽 요소 이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해서 4번 보시면, 자,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할 수 있으니까 관습법상 물권이 존재하게 되는데, 요 관습법상 물권은 꼭 숙지해 두셔야 되겠죠. 첫째 뭐가 있죠?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동산의 양도담보죠. 실제로 우리는 동산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오니까 시험 문제 결국은 뭐예요?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요두 가지 외에는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은 뭐 하잖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이러이러한 권리가 물권, 관습법상 물권이다 그러면 걔가 간섭법상 물권인지 아닌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아니면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4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취득한다. X. 왜냐하면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은 두 가지 거니까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인데, 자, 물권이라는 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거든요. 따라서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에요. 그죠? 다만, 저당권은 지상권과 전세권과 같은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만약에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물권의 객체는 항상 예외 없이 물건이다 그러면 뭐예요? X다. 원칙적으로 물권의 객체는 뭐예요? 물건인데, 저당권과 같은 물권은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도 물권의 객체를 할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기셔가지고 5번이죠. 다음 중 민법 제185조의 물권 법정주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5번이죠. 자, 물권 법정주의는 두 가지를 강제합니다. 종류를 강제하고 내용을 강제해요.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 외에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과 관습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해야 돼요. 따라서 내용이 강제되기 때문에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뭐가 되는 거죠? 강행 규정이 되는 거거든요. 5번 보시면, 당사자가 물권을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법률 또는 관습법에서 정하는 물권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당사자가 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X. 종류가 강제될 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내용도 강제가 되는 거죠. 6번입니다. 관습법상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X. 그죠?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 담보죠. 네 번 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X죠. 7번 지역 주민이 관련 법령에 따른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그들에게 배타적인 관습보상 공원 이용권이 인정된다. X죠. 그러면 옳지 않는 것을 다 옳지 않은 거니까 기왕 는 디귿에서 5번이 답이 되네요. 자, 7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일단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많지 않습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이 뭐냐?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다. 따라서 절대로 물권과 뭐 될 수 없냐면 분리될 수가 없고요. 물권적 청구권만 독립해서 뭐에 걸리지 않냐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정리할 것은 첫째, 주체, 물권자여야 한다. 물권이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상대방은 누구냐면 점유자를 말한다. 점유자라면 그 사람이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고요. 점유자라면 그 사람의 점유가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고요. 또 조심할 것은 뭐냐면 건물의 철거죠. 건물의 철거 청구는 임차인과 같은 직접 점유자에게 행사하지 못하고 임대인과 같은 소유자, 간접 점유자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따로 좀 기억할 것은 건물에 관한 명도 청구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건물에 대해서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만약에 건물의 소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건물을 명도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지만 현재 그 건물에 임차인과 같은 용익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도를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오늘은 뭐 그냥 핵심적인 것만 보는 거니까 이유까지 설명 안 드리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보자고요. 7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어떤 자가 물권의 내용 실현을 방해하고 있으면 그에게 과실이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왜요? 점유자라면 고의나 과실을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고의나 과실이 필요 없다. 과실이 없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이 상대방이 되는 거죠. 2번 타인의 토지 건물을 무단으로 지은 뒤 그 건물을 제3자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3자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보시면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은 점유자거든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을이 갑의 토지를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갑은 을에게 건물에 대해서 철거,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건물을 만약에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현재 이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양수인이 누군 거죠? 병인 거죠. 따라서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양수인인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해야 되겠죠. 통용하시죠? 그죠? 따라서 다시 한번 보시면 타인의 토지의 건물을 무단으로 지은 뒤 그 건물을 제3자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현재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제3자니까 제3자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 건물의 신축자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물권적 청구권과 물권은 분리될 수가 없고요. 4번 임차인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인데 이게 좀 약간 좀 개념이 좀 애매해요.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임차인이라면 적법한 권한이 없다.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가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고
아니, 제가 지금 아파트를 임대했어요. 근데 지금 그 아파트에 누가 살고 있냐면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소유권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일 수 있어요. 그죠? 아니면 또 이런 의미 될수 있어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이니까. 임차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은 뭐할수 없어요?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3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4번. 임차인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권도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어떻게 보든지 뭐예요? 맞는 질문이 되는 거니까 답이 될 수는 없죠. 그래도 좀 뭐야, 질문이 좀 중의적입니다. 5번. 물권도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에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됩니다. 이것도 과거에 나온 기출 문제인데 견해가 대립된다 그러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또 나오더라도 견해가 대립된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판례도 일관성이 없어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문제예요. 참 이게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갑이 살고 있고요. 을이 살고 있어요. 여기 담이에요, 경계. 근데 갑 마당에 멋있는 은행나무, 정원수가 자라고 있었는데 이것이 태풍이 불어서 부러져서 을 마당에 처박혀 있었어요. 그러면 첫째, 을의 입장에서는 지금 갑의 나무가 내 마당을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고 내 마당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래서 을이 갑에게 네 나무 치워라라고 청구했는데 너무 커가지고 크레인이 와서 그것을 들어서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갑이 부담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 소유권의 비용 문제는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하냐면 상대방이 부담해요. 침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갑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나무가 누구 거죠? 갑의 나무죠? 근데 이 갑의 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을의 마당에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의 나무를 을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내 나무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입장에서는 그러면 갑이 반환을 청구하면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면 비용을 누가 부담해요? 을이 부담한다. 이런 논리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뭐 을의 입장에서 뭐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우리 판례 기본적으로 예외를 인정해요. 만약에 침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면 이때는 오히려 청구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예외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상한 이유는 을에게 아무런 뭐가 없어요? 고의과실이 없거든요. 따라 이때는 오히려 누가요? 청구자인 갑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이 예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설이 아니다.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고요. 예외를 인정한다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반론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이게 좀 약간 뭐랄까 정리가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출제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튼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부담하지만 침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 없으면 청구자가 부담한다 라고 기억하시고 이 부분에는 시험 출제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견해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8번입니다. 판례에 의할 때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까지 끊어볼게요. 자,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느냐.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을 공부할 건데요. 아주 시험에 무조건 내는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이 뭐죠?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된다. 두 번째, 법률 규정. 다시 말하면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자, 문제가 되는 건세 번째 판결인데 판결의 경우에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를 해야 되지만 형성권에 기한 판결인 형성 판결의 경우에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다음 네 번째가 요 문제죠. 재단법인 설립행위입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되냐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 186조에 따르면 등기를 해야지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민법 48조가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일단 재단법인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해요.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이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따라서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일단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지만 그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점유취득시효죠. 점유취득시효는 명백히 법률행위가 아니지만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죠. 요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다섯 가지를 기억하시고 문제는 뭐죠? 연습하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8번 판례 유할 때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단이 부동산인 경우 재단과 재산출연자 이외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출연재산이 그 법인에게 완전히 귀속되는 시기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 완전히 소유권이 귀속되는 시기는 뭐한 때죠? 등기한 때겠죠.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죠. 왜냐하면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니까요. 답은 5번입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이죠. 1번 취득시효죠. 예, 취득시효는 뭐죠?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간단하죠, 그죠? 10번, 요 10번과 같은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다음 중 법률에 귀중요한 물권 변동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죠. 자, 기억, 전세권 설정하면 중요한 말이 빠져 있어요. 계약이라는 말이. 그죠? 전세권 설정 계약인 거죠. 따라서 뭐죠? 법률액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겠죠? 니은 번도 저당권 설정 계약이겠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죠. 디귿번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할 필요 없죠. 왜요?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요. 리을번 상속도 뭐죠? 법률행위 아니죠. 등기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리은번 건물의 신축 사실행위죠. 법률행위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 마지막 비읍법 매매를 원인 매매 법률행위죠. 계약이죠. 그러면 결국은 기역 리은 비읍해가지고 뭐가요? 1번이 답이에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서 다음 중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는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뭘 찾으면 돼요? 계약을 찾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쉬운데도 불구하고 자꾸 뭐예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면 틀리게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추가로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공유 지분을 포기하고 합유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법률행위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따라서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다. 그렇죠? 최근에 판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공유 지분의 포기나 합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단독행위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1번이죠. 등기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예요. 그러면 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죠? 권리가 소멸되지 않은 거죠? 따라서 권리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등기 부상 물권 변동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 추정의 영역이 원형될 수 없다? X 당사자에게도 인정이 됩니다. 3번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X 자, 왜냐하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동산에 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점유의 추정력 하면 여러분들이 뭐 자주, 타주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점유하고 있으면
관례적법, 소유자임을 추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뭐야 합니까? 동산에 안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으니까 3번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지면은 X가 되는 거예요. 4번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자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에요. 자,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에서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있으면 추정이 뭐예요? 깨져요. 이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이게 이런 거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갑은 등기하지 않아도 이 건물에 대해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요. 팔고 을에게 이전 등기해 주려면 자기 앞으로 보전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FM인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을 앞으로 직접 보전 등기를 해주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모두 생략 등기, 앞대가리 생략 등기라고 하거든요. 이 모두 생략 등기는 유효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추정은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이 깨지는 것을 우리가 추정이 깨졌으면 무효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추정을 받는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추정이 깨진다는 말은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따라서 이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을이 일단 뭐가 생겨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다만 추정은 뭐가 돼요? 깨지기 때문에 갑과 을 간의 분쟁이 생기면 을이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한다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4번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래요. 이게 뭐예요? 모두 생략 등기인 거죠.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추정은 깨지기 때문에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인정된다. X가 되고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5번 또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뭐가 있죠?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면 추정이 뭐죠? 깨지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 공시법 시간에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다면 그 등기는 유효다. 다만 추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죠. 따라서 문제가 됐다면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줘야 되는데 다만 예외가 있다.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각종 등기 특별 조치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의 경우에는 추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요 앞에는 다양하게 붙습니다. 뭐 농지 취득하는 뭐 특별조치법, 뭐 주택 취득하는 특별조치법 대단히 다양하고요. 한시법이기 때문에 종류가 많은데 아무튼 각종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루어진 등기는 추정이 깨지지 않고 뭐가 돼요?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5번 전 소유자 사망 이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유되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원래는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된 추정이 깨지지만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라면 추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답은 1번입니다. 12번입니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우리가 이것도 공시표시면 배우시죠?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그죠? 왜 그런지는 아시죠? 그죠? 이유가 간단해. 그러니까 우리가 부기등기라는 것은 기존의 순위를 이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가지고 1순위가 갑 앞으로 전세권이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전환권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병이 전세권을 양도받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병 전세권 이렇게 등기하면서 새롭게 순위번호를 부여하는 주등기를 해버리면 얘보다 뭐가 돼버려요? 후순위가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소유권 이의 권리를 이전 등기를 할 때는 기존의 순위번호를 그대로 쓰는 뭐라는 거죠? 부기 등기 방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얘는 얘보다 밑에 쓰더라도 몇 번이에요? 1번이니까 얘보다 뭐죠? 선순위인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의 권리 이전 등기는 뭐랍니까? 부기 등기. 마찬가지로 가등기도 양도받더라도 그 가등기의 순위가 뭐가 돼야 돼요?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등기 간의 이전 등기도 뭐랍니까? 부기등기로 하는 거죠. 1번 가등기상의 권리 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오 맞는 지금이 되는 거죠. 2번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X예요. 그렇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단 이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채권적 청구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물권이 있다는 얘기니까 굳이 가등기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서 뭐 할 수 있냐면 본등기가 가능해야 돼. 만약에 본등기를 할 수 없다면 무엇도 할 수 없어요? 가등기도 할 수가 없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분묘기지권에 관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분묘기지권은 뭐 할 수 없어요? 등기할 수 없으니까. 물론 저당권 뭐 할 수 있습니까? 등기할 수 있죠. 따라서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본등기가 가능하다면 무엇도 가능합니까? 가등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2번이죠. 3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경로되더라도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 효력이 가등기 한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항상 뭐죠? 본등기 한때가 되고요. 4번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 권리는 말소 안 된 거죠? 그죠?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등기 회복 등기 절차에 승낙 의무가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요즘 생각해 보자고요. 제3자가 피해 보지 않을까요? 피해 보죠. 그죠? 근데 왜 이런 거예요?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따라서 만약 이 제3자가 말소 등기가 적법하고 믿었다 하더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보호하지 않아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공신의 원칙 인정되지 않으니까 요 제3자가 피해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5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 등기 원인이 동일하더라도 서로 다른 청구권으로 보아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그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자, 13번입니다. 건물의 중간 생략 등기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맞죠? 다만 이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유효하고요. 4번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전원이 중간 생략 등기 관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디귿번 적법한 원인 행위하여 중간 생략 등기가 맞춰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맞죠? 왜요?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죠. 1번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
중간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최초 매도인은 최조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X죠. 참 쉬운 문제거든요. 참 잘 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법이 어떻든 간에 매매 대금 안 주면 등기 뭐죠? 못 해주는 거죠. 그죠? 따라서 중간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안 주고 있다면 아무리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더라도 최초 매수인에게 등기 못 해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가 있으니까 1번만 X지다라고 본 것은 기억, 는, 디귿이네요. 4번이 답이죠. 14번입니다. 명인 방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습법상 공시방법입니다. 물권은 아니죠. 관습법에 의한 인정은 공시방법이고 2번 수확되지 않은 농작물에 대해서도 인정이 되고요. 3번 토지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현재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공시방법이니까요. 4번입니다. 명인방법으로 양도담보를 공시할 수 없다. X예요.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명인 방법을 가지고 저당권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설정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양도담보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양도담보란 뭐냐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양도담보예요. 따라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만 있다면 어떤 물건도 양도담보 설정이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 중에 뱀장어에 대한 양도담보도 인정하고 새끼돼지에 대한 양도담보도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명인방보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면 무엇도 가능해요? 양도담보 설정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4번 명인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공시할 수 없다. X고요. 출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제 기억으로 이게 주택거래사 기출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나온 적이 없는데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 문제인 것 같아요. 최근에 주택거래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 건물 이외의 지상물을 뭐 수목이나 농작물이겠죠. 토지 또는 원물과 분리하지 않은 채 독립된 거래객체로 하는데 이용된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4번이죠. 15번입니다.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단독행위이다. 따라서 포기는 단독행위니까 포기했다는 이유로 물권이 소멸되려면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2번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물권은 점유권, 유치권이다. X.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물권은요. 용익물권입니다. 그죠? 용익물권. 근데 조금 좀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것도 자, 물권 중에서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려요. 따라서 지상권, 지역권은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20년 지나면 뭐에 걸려요? 소멸시효에 걸려요.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 몇 년입니까? 20년이고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요. 소멸돼요. 근데 문제는 전세권이 좀 문제가 돼요. 세무예요. 아, 왜 그러냐면 전세권은 최장기간이 10년이에요.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을 넘을 수 없어요? 10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10년을 못 넘는 권리가 20년 지나서 소멸시효 걸린다는 것은 논리 모순이다. 그래서 우리 학설이 전세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있어요. 판례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뿐 그렇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10년을 넘지 못하지만 법정 갱신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년 동안 방치되면 소멸시효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세권이 소멸시효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학설이 대립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그냥 멍청거려서 뭐가요? 용익물권이 소멸시효 걸린다.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기억하시고, 아, 문제에 따라서는 전세권이 소멸시 올리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 문제도 있는데, 그거는 뭐죠? 학설을 소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용인물권은 소멸시 올리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답은 2번이죠. 3번. 담보물권에 있어서 목적물에 대의하는 가치적 변형물의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인데,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무상대의라고 하고요. 4번.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전세권의 포기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이 소멸되면 저당권도 소멸하니까요. 5번.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제한물권을 소멸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걸 뭐라 그러죠?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설명 좀 드릴 거죠. 16번입니다.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점유권은 소멸시에 올리지 않아요. 혼동도 되지 않죠. 다시 말해 제가 이 안경에 대해서 쓰고 있으면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는 거지, 소유권이 따라서 점유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은 아니니까. 1번. 점유권은 혼동이나 소멸시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 소유권은 소멸시에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타인이 시효취득하면 상대적으로 소멸할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년 또 행사하지 않고 방치된다 그래서 소유권 소멸하는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타인이 내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해서 뭐라면요? 취득시효를 하게 되면 저의 소유권이 상대적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소멸될 수는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3번.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과 전세권이 동일인에게 기속되더라도 전세권은 혼동 위에 소멸하지 않는다. 맞나요? 맞는 질문이죠. 그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세권자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전세권은 소멸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전세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죠? 저당권.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죠?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선순위 저당권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 혼동 위에 저당권을 소멸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죠? 소멸되지 않으니까. 그죠? 다음은 뭐죠? 4번이죠. 5번.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공유지분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기속된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맞는 질문이에요. 왜 그런 거죠? 공유지분의 포기는 단독행위 법률행위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 따라서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가 지분이 넘어오는 것이죠. 따라서 포기했다 그래서 바로 공유지분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죠. 5번 질문은 유력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적중 사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